안녕하세요. 바꾸는 영화다의 이 감독입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참 멋진 경기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봐도 재미있을 것 같은 영상들을 모아봤습니다. 이름하여 바꾸는 영화다 명경기 베스트 5입니다. 자, 5위. 5위는 이승규 선수와 김동환 선수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에서 처음으로 이승규 선수에게 폭군이라는 별칭을 붙여줬는데요. 생각보다 시청자분들이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4위는 김진 선수와 한성호 선수입니다. 한성호 선수의 경우 이면타법, 왕아웃타법이죠. 선수 출신 중에 보기 드문 타법이다 보니 보는 재미가 더해졌습니다. 3위는 의정부로 갑니다. 고릴라 캠핑배에 장보안 선수와 구본석 선수가 만났는데요. 장보안 선수는 청소년 시절 국대 출신이며 구본석 선수는 오픈 1부 탑 클래스로 긴장감이 넘치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2위는 공으로 갑니다. 나기원 장현준 선수의 경기인데요. 나기원 선수는 발목 부상으로 오랜만에 복귀전인데도 불구하고 결승전에 올랐는데요. 20대 정통 1펜 스타일의 장현준 선수와 경기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대구로 갑니다. 문영상, 윤홍윤 선수의 경기입니다. 개인 단식 4강전에 만나는데요. 설명이 필요 없는 두 선수들이 만나 다시 봐도 멋진 승부의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5편을 봤는데요. 오늘 5개 영상만 소개해드렸지만 이외에도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있으니 탁구는 영화다에 오셔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들이 만나 다시 봐도 멋진 승부의 경기였습니다. 네, 다시 만나죠. 다음번에 만나죠. 안녕! 탁구는 양에서 여기서 끝입니다. 하나,